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킹피스에서는 시즌4 업데이트가 준비 중인데요. 최근에 개발자님들이 힌트를 되게 조금씩 공개를 해주시고 있으시죠? 근데 요번에는 드디어 디코에도 힌트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보스가 뜰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제보들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오늘은 새로운 힌트와 함께 개발자님들 답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항상 구경하고 있는 테스트 서버 날짜인데요. 보시면은 업데이트 날짜가 8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 로블록스 프로필에는 따로 힌트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힌트는 요 플레임 스태프 기억하시죠? 자, 그래도 드디어 디스코드에 소식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디코에서 가장 마지막에 올라왔던 사진은 바로 요 사진. 그래서 요 밑에 새로운 힌트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건가 보다. 짜잔, 완전 처음 보는 원피스 캐릭터가 올라와 있죠. 찾아보니까 요 캐릭터의 이름은 모모인가 라고 하는데요. 하늘 다람쥐라는 뜻이고 해군 본부 소속이구나. 중정. 따로 열매를 먹은 것은 없고 거미랑 패기를 쓴다고 적혀있네요. 우리 삼도류 조로랑 싸울 정도로 나름 센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스킬 중에서는 하늘을 뛰어다니는 월보를 쓴다고 하는데요. 왠지 스피드가 빠른 느낌의 검사인 것 같은데 유카리인 건가? 유저분들이 유칼 영상이랑 비슷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유칼도 엄청 빠른 느낌의 검사가 쓸 것 같이 생겼죠. 자, 바로 이어서는 새롭게 요번에 제보된 소식들인데요. 무슨 불속성이랑 이런 초록색깔 속성의 스킬이 있더라고요. 오른쪽 허리에 보니까 저거 곤드 삼도류인 것 같은데? 세 번째 장애에는 눈이나 얼음 같은 느낌의 스킬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영상도 있었는데 검정색 공이 있는데? 재생해보면은 아 이거구나. 저번에 봤었던 전기공격. 과연 시즌4에 출시된 스킬들은 무엇일지? 아니 저건 뭐야? 학교 가방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데? 자, 바로 이어서 이거는 진짜 떡떡인가? 모찌가 떡떡 맞죠? 모찌열매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전혀 새로운 영상이었는데요. 짜잔, 그 바로 옆에는 이런 검정색 신기한 열매가 있더라고요. 귀랑 꼬리가 있는 걸 보니까 여우나 구미호 같이 생겼는데, 특히 구미호 열매는 최근에 개발자님들이 사용하시던 그 열매인데요. 이런 게 꼭 원피스는 아니어도 스페셜로 나와주면은 재미는 있을 것 같죠. 짜잔, 이건 뭐지? 뭔가 돌처럼 생겼는데 똥 같기도 하고. 색칠하면 검정색이구나. 이것도 스킬이려나 그냥 맵 구조물이려나. 폰에 그리프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포세이돈? 토리는 새새의 악세라는 제목으로 이런 사진도 공개가 되었네요. 딱 봐도 피닉스 열매에 깃털같이 생겼는데 버프가 되는 건가? 바로 이어서는 카이도의 악세? 아니 근데 코털은 뭐냐고. 뿔은 멋있다. 자,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 신세계와 구세계 보스가 바뀔 예정인데요. 그동안 해양 소환 이벤트도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업데이트 날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